아잉.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맞아, 오늘 좀 일찍 방송해요. 오늘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방송하면서 먹으려고요. 1인 쇼는 당연하죠. 아이돌을 하게 된 계기? 선배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춤도 재밌고 해갖고 하고 싶었답니다. 헬로 에브리원. What are you drink? 아메리카노. 커피, 커피. 아, 맞아. 외국에는 아메리카노란 단어가 없다던데. 커피, 커피. 어디서 봤어요? 요즘 소확행이요? 요즘 소확행? 소확행, 그러게요. 소확행이라 할건 딱히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냥 맨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소확행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에는 딱 소확행 느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1시예요, 1시. 여러분은 소확행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무언가로 되게 그거 무언가로? 아무튼 되게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하이하이. 맛있는 거 사서 먹기. 저보는 거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완전 난 행복이네요. 간식거리. 맞아. 그런 좀 먹을 거 달달한 걸로 행복 느끼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안녕. 오늘 결란 결란 먹을 거예요. 결란. 360일이에요, 이따? 5일 남았네요? 5일이면, 어디 보자. 5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5일, 금요일? 그때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 360일이면 거의, 팔도 강산이 바뀌어요. 감사드려요, 항상. 하이. 강산이 바뀌어요. 1년이면 그죠? 오늘 머리가 좀 애매하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날려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렇게 앞으로 불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불어가지고 오늘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컸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 막 방송 가끔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범수형이랑 범디테일 했던 거부터 해서 뭐 옛날에 막 그런 방송들 막 찾아보면은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형아들도 그러고. 주원이 형아가 이제 거의 변함이 없고, 주원이 형이 거의 비슷하고, 범수 형이랑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범디테일 할 때, 맞아. 그때는, 그때만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던데요? 어휘력이 살짝 지금도 잘 못하긴 하지만 주원이 형 더 귀여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애교가 더 편해졌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입하면서 애교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저 20살이에요, 20살. 올해 20살 됐습니다. 아, 맞아. 노래 듣고 맞추기하고. 맞아, 맞아. 제가 그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이돌 하면서 힘든 점? 아직까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연습하는 게 이게 막 아직 뭐 정식으로 데뷔한 것도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고질적인? 아니, 아니. 그냥 조금 그런 힘든 점을 아직 모르겠어요. 연습생 힘든 점은 좀 많은데, 아이돌이 힘든 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범죄 CD 보고 싶다고요? 한번 사연 받아갖고 할까요? 한 입에 계란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목이 막혀요. 목이 막혀요. 연습생이 힘든 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솔직히 연습생이 몇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막 하게 해요. 막 주위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막 와, 그럼 TV 나오는 거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 네, 데뷔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옛날에 딱 처음 됐을 때,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제 막 주변에 연예인 생기는구나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제 데뷔하니? 언제 TV 나오니? 이런 거 해서 뭔가 실망감을 드리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커요. 지금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막 저는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서 아 아직 제가 많이 모자라요. 막 그렇게 말씀하면 더 열심히 해갖고 그런 식이죠. 그거랑 연습생을 하면서 학교를 자유롭게 못 다녔던 거? 학창 시절을. 근데 그래도 저는 많이 한 편이지만 많은 연습생들이 학창 시절을,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꿈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학교 못 다니는 게 조금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뭐라 말하지? 연습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 정말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싶어갖고 대학교 가서 완전 좋아요. 뒤에 누구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혼자예요. 오늘 날씨가 엄청 흐려요. 손 좀 봐도 돼요, 손이요? 오늘 날씨가 진짜 흐려요. 비 올라나? 아무튼 그리고 또 날씨가 춥거든요. 만약에 나갈 일 있으신 분들은 옷 따뜻하게 두껍게 잘 입고 나가세요. 저 오늘 이거 하나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춥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때 엄청 행복했어요. 이렇게 뭔가 익명으로 이렇게 사연 받아서 저희 다 같이 머리에 맞대고 막 생각하고 해결해주고 이랬던 게 좀 많이 한 거라 여러 군데에서 식상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막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고민을 같이 하고 이런다는 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니테디는 꿀잼이었어요. 꿀잼. 꿀잼. 그거 말고 또 다른 콘텐츠 뭐 있었나? 되게 뭔가 많이 했어서 되게 라디오 또 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 범디테디를 처음 그 하게 된 그게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범수 형이 되게 사람이 따뜻하거든요. 위로도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걸 잘해요. 따뜻한 말 해주고 격려하고 요런 거. 그래서 그런 이제 범수 형의 능력을 우리 팬분들한테 이제 사용을 하자.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이제 위로 상담. 위로 상담? 고민거리 같은 거 있으면은 익명으로 받아가지고 상담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범디테디 라디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다 점심 드셨나요? 점심 lunch. Do you have a lunch? 오. 만다. 티아모 티아모. If you see this comment,
어우, 없어졌어요. 냉면. 아, 맞아. 릴레이 브이앱 됐었구나. 이게 릴레이 브이앱이 긴장감이 대박이에요. 다음 사람을 누구를 정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카톡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브이앱 보면서. 다음 누구지? 다음 누구지? 딱 기다려보세요. 카톡이 안 와요. 방송 끝났는데. 에이. 그럼 너 기다려야 되구나. 먹고 싶은 게안 떠오른다고요? 그럴 때는 아침에 시리얼 같은 거 간단하게 먹으면은 딱 속도 편안하고. If you see this comment, show your hands. 윙? 오디션 얘기요? 오디션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막 오디션 보러 다녔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게시물을 올렸어요. 마스크팩 하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물을 게시하고 거기 해시태그에 오디션 연습생이었나? 이거 두 개를 달았었어요. 아이돌 오디션? 아무튼 그렇게 달았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춤을 작은 것 때문에 하신 페이크러브 뭐 쳤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쳤어요. 그리고 근데 춤은 되게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춤 나쁘지 않네. 그때는 춤 많이 못 췄거든요 지금보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소주 한 잔을 불렀거든요. 거기서 그 혹시 그때 18살 때 오디션을 봤는데 18살인데 혹시 소주 한 잔을 왜? 혹시 소주 맛을 아시나요? 막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주 한잔 부르고 바로 합격해서 이제 연습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소주 한 잔. 제 인생곡이에요, 인생곡. 엽사도 있어요, 엽사? 엽기 사진? 16살에 막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았어요.
잘하지 않았는데? 연습한 게 응급실, 벌써 1년, 소주 한 잔, 이걸 연습했어요. 아이돌 연습생을 보는 친구가 뭐 R&B 막 이런 거 연습 안 하고 아이돌 곡 연습 안 하고 그런 노래를 연습하니 이게 독특하죠, 되게. 네, 어려운 곡인데 또 옛날 노래만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막걸리나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부를 수 없잖아요. 막걸리 좋아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또막 그런 노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잔을 불렀어요. 방태원 응급실 듣고 싶다고요? 고?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그 뭐냐? 오늘 춤을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방송을 할까 하다가 또 소통이 아무래도 같이 티키타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 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주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TMI 이건 TMI. 사탕? 그럼 사탕이 뭐예요? 오늘도 제가 아메리카노 지금 못 살아요. 물보다 맛있거든요. 물을 많이 먹는데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어서 물 대신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어요. 파리스 헬로 헬로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에게 큰 포옹을 해달라고요? 우와, 엄청 큰 포옹. 아이스티 제가 아이스티 별로 안 좋아해요. 있으면 먹는데 막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니에요. 오른쪽 볼하고 왼쪽 볼 중 어느 쪽이 더 말랑해? 범수형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균형 있게 잡혀있대요. 균형 있게 말랑하대요. 양쪽에 아주 조화롭대요. 둘다 말랑하다고 그렇다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씹고 한 번만 더 꾸짖어 볼게요. 조화로운 말랑이. 빵태할 때 맘모스빵 맞아요, 맘모스빵. 맘모스빵에는 요즘 국진이 빵이 맛있던데, 국진이 빵? 다람쥐 빵 같아요, 다람쥐 빵이요?
왼쪽이 조금 더 말랑한 것 같아요. 여기 왼쪽 부침이빵 진짜 맛있어요. 왼쪽이 조금 더 말랑해요. 수학 좋아하나요? 수학이요? 수학. 마모스 빵만 보면 저 생각난다고요? 아! 그럼 다음 주 브이앱 때 마모스 빵 먹을까요? 다음 주 빵테 때? 이거 오늘 먹은 거 다음 주에는 마모스 빵을 먹는 거요. 어때요? 다들 찬성인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마모스 빵 먹을까요? 오랜만에 마모스 빵 먹고 싶네. 오늘 아침에 국진이빵 먹고 나와서 국진이빵 좋아요. 아니 좋아요가 아니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마모스 빵 원투 해서 오 손 오케이 어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마모스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놔야 되는데. 오랜만에 먹는구만 마모스 빵. 홀라 하이. 이거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골목이라 이게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자주 크게 들립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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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to let's go. Let's go.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저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아닌데 유지하거든요, 제가? 아침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아이 뭐 상관없어요. 좀 아침에 피자도 먹고 저는 아침에 진짜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막 빵 세네 개 먹고 올 때도 있고 막 시리얼 막 네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다가 점심을 저는 조절을 해요. 점심을 닭가슴살, 계란 뭐 요런 걸로 먹고 저녁을 또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리고 한 시간 이상은 꼭 운동을 하세요. 이게 한 3주만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배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주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면서도 살이 빠질 거예요. 네.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애기 멋진 느낌이라고요? 나 멋있어 이거 이거. 그거요? 아침밥 거르게 된다고요? 아. 그래도 뭐 일어난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은 그게 뭐 아침밥이죠 뭐. 아 운동하기가 진짜 습관 들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막 귀찮아요. 막. 진짜 귀찮아요. 귀찮지.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대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내가 가장 아는 것 같아. 조언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색깔로 연습했는데 염색할까요? 파란 vs 빨강? 파랑, 파랑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맞아, 운동은 하다 보면 막 재밌어. 오늘 연습생 하루 1과요? 하루 1과? 저의 진심 1과를 말씀드릴게요. 맨날 똑같은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컴퓨터를 켜요. 제가 7시 반에서 8시에 일어나거든요, 요즘에. 그럼 컴퓨터를 켜요. 딱 30분. 무조건 30분. 30분이나 1시간 게임을 해요. 머리를 비워요 하면서. 비우고 바로 이제 옷 챙겨가지고 샤워를 뚝딱 하러 가요. 뚝딱 쫙 막 하고 나와요. 머리 쑥 말리고 와 막 아 막 이러고 있다가 아 배고파. 그럼 이제 식탁으로 달려가요. 바뀔 때도 있어요. 아침밥을 먹고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식탁으로 달려가요. 식탁으로 달려. 아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집어 먹어요. 막 먹고 아 정신 차려 이러고 뭐지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산균 뭐 붓기 빼주는 거 막 그런 거 챙겨 먹고 이제 딱 그럼 뭐 하지? 아 그리고 항상 지갑을 찾아요. 제가 뭐지? 지갑을 집에 들고 오는데 밤에 집에서 까먹는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찾아요. 지갑을 딱 찾았다 이야 나이스 하고 버스카드를 딱 들고 핸드폰 버카책에 탁 대요. 그러면 시간이 된다. 얼마 남았는지 뜨죠? 근데 항상 그러면은 저는 잔액이 많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딱 대고 어 오늘도 많구만 하고 딱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뭐지 동네 청소해주시는 할머니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딱 얘기 좀 하고 바로 딱 가요. 그리고 딱 이제 앉아먹고 기다리죠. 버스 오는 거 버스 딱 기다리다가 추워요. 아무튼 그러고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기차를 타죠. 버스 타고 가서 기차를 타는데 항상 화장실을 꼭 들려요. 용모 단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리카락이 조금 괜찮네 아니면 오늘 머리카락이 좀 별로네 하면은 거기서 바로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하고 쫙쫙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튼 딱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뭐 기차가 언제 오지? 이러면서 기다려요. 아무튼 기차를 붕 타고 회사를 도착해요. 근데 이제 지하철 여기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들려갖고 이제 가끔씩 형아들한테 형한테 커피 먹을 거예요?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 커피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드신다면 제 것만 사가고 드시면은 다 그거 사가서 딱 가는데 거기 이제 회사 주변에 세븐일레븐이 또 있거든요. 거기 들려서 점심밥을 사요.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연습실을 와서 연습실에서 바로 먹어요. 막 섭취하고 그러면은 범수 형이 연습실 청소하고 있어요. 먼저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 그럼 노래가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좋아요 하면서 아니야 태훈이 밥 먹어 내가 청소할게 아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다 범수 형이 청소하고 내가 먹어요. 먹고 이제 딱 몸 풀어요. 아 오늘 또 연습해야죠 형한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쫙 연습해요. 5시까지 5시? 4시 반? 막 그때까지 연습해요. 레슨 없는 날에. 그리고 저녁을 막 먹어요. 그리고 6시 반? 5시쯤에? 6시 반? 6시쯤에 딱 들어와서 아 이러고 30분 넘어 배불러 이러고 있다가 이제 범수 형이 보컬 연습을 하러 들어가고 이제 저도 여기 방으로 보컬이나 랩 연습을 하러 들어가요. 그럼 이제 1시간 뚝딱 다들 이렇게 비트 쬐끼라우 이러고 하고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또 춤 연습을 해요. 그러고 집을 갑니다. 저의 연습 일과예요.
이게 아침이 너무 길었죠? 점심은 너무 점심부터 퇴근까지는 뚝딱 지나가는데 제가 아침에 항상 하는 루틴 항상 똑같아요. 바뀐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퇴근은 언제? 9시부터 11시 이 사이에 퇴근을 하는데 이제 저번에 할 게 있어갖고 제가 언제까지 했더라? 2시였나? 아무튼 그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제가 범수형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갑자기 여러분. 아 지쳐서 미안해 잘게요 잘 자요. 아무튼 범수형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할 게 있어갖고 와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까지. 근데 갑자기 범수형한테 카톡이 와요. 태훈이 어디야? 그래서 저요? 저 연습실인데요? 그러니까 어? 왜 지금까지 연습해? 어? 그래서 제가 아무튼 집을 못 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막 기차가 끊겨갖고. 그래서 아휴 일단 알았어 그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범수형 자나보다 하고 이러고 막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리리빙 부엉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범수형 나도 연습하러 왔다. 그때 눈도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형 하고 범수형이랑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범수형 집 가가지고 범수형 집 가서 잤어요. 원래는 연습하고 연습실에서 잘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이득. 범수형이 와가지고 범수형 집에서 잘 수 있다. 그랬었어요. 야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연습실에서 잔 적 있어? 연습실에서 잔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때 아 한 번 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수능 전날에 연습하고. 다음날에 수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집이 좀 멀어요. 그래서 가기 좀 그래가지고 아 수능 전날이 아닌데 그거 언제지? 뭐였는데? 시험날이었나? 기말고사였나? 수능날이었나? 아무튼 무슨 시험을 치르는 날이에요. 기말고사였나? 기말고사였을 거예요. 기말고사. 아무튼 그래갖고 연습하고 이제 집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습실에서 자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연습하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이러고 기말고사였을 거예요. 기말고사 치러 왔었어요. 안 추워서 그 뭐냐 추워갖고 보일러 있잖아요. 그 우리 그 회사에 이렇게 보일러 있어요. 그거 양쪽에다 두고 이러고 잤어요. 혼자 잤어요. 안 무서웠어? 여기가 어 솔직히 말하면 무섭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동인구 아무튼 돌아다니는 분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밖에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해서 그렇게만 무섭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혼자서 이렇게 밤에 잘 수 있으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컴퓨터로 노래 겁나 빵빵하게 틀어놓고 연습 가가지고 에이 우와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막 하면서 막 뭐지 공연하는 것처럼 막 에이 거울 보면서 에이 다들 소리 질러 막 이런 거 하고 하면 재밌어요. 그게 내 소확행인가? 회사에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전 그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아까 뭐지 까만콩님이 물어보셨나? 그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나 불러달라고요? 알겠어요. 노 스탱님 소리 질러. Say what? 아. 아, 다른 분이요? 죄송합니다. 이 댓글이 보이면 손으로 눌러주세요. 귀엽죠, 여러분. 어떤 색깔의 머리를 가지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검은 색깔이 전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전 검은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맞지? 레카봉. 여기다가 핸드폰 거는 거고, 여기가 이게 다리인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리가 하나가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거 두개 나온 걸로, 원래 이렇게 컴퓨터에 걸쳐서 이렇게 쓰다가, 셀카봉이 생겨서 이건 이제 저희 회사 하트가 돼버렸어요.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이게 은근 잘 빠져요. 저런 식의 셀카봉 핸드폰 거치대가 잘 빠져요. 꾸미? 저 많이 컸다고요? 많이 컸죠. 태훈이 이거 읽으면 천재라고요? 천재 안 하니까. 오빠 세나도 멀리서 오빠를 응원할게요. 저도 세나님을 응원할게요. 와이니, 와이니. 와이니. 아, 저거 좀 기억해야겠다. 이건 기억 못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태훈아 어제 쉬는 날이었어? 원래 네 한병음이라도 기억해봐. 우아이니 WOAINI WOAN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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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억했어요. WOANINI 기억했습니다. WOANINI WOANI 기억했어요. 완전 멋있게 배웠다고요? 이게요? 중국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진짜 완전 기본적인 거. 谢谢, 谢谢, 我爱你. 일상에서 들었던 완전 간지난다고요? 이모 우초? 테이모 우초? 테이모 우초? 아, 손 제가 요즘에 손이 시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손이 막 엄청 차요. 몸은 좀 뜨거운데 손만 차요. 그래서 손이 시려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예예예 야? 전화요? 무슨 전화요? 아, 더 대단히 사랑한다가 테이모 무초. 오, 이렇게 여러 개 배워가요. 테이모 무초. 내일 비 와요? 나 비 맞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비 오는 거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찝찝해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비도 있어요. 눈은 좋은데 눈은 좋은데 비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눈이 좋아요? 비가 좋아요?
제가 좋다고요? 눈이 좋다. 저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 Snow or rain? Snow? Rain? 마치 your pit. 어? 스노우? 레인. 공부 좋아요. 공부. 발 좀 보여달라고요? 발이요? 발? 진짜 보여주죠.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저녁을 뭘 먹을까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브이 끝나고 연습해야죠. 새 학기 조언 부탁. 조언 부탁. 새 학기 조언. 하던 대로. 손대로 너무 불편할 필요 없어요. 키 181이요. 엽기 닭볶음탕 좋다. 닭볶음탕. 그 막 새학기 되면은 복도 걸어 다닐 때도 막 긴장돼갖고 막 이렇게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막 삐그덕 되고 막 내가 여쪽 발을 먼저 놔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줘요. 근데 안 가셔도 돼요. 막 급식실 가도 막 이렇게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이게 어디로 막 씹어야 되지?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신경 쓰이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아 근데 안 그런다고 또 마음이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느껴질 텐데. 아무튼 너무 불편하지 않아도 돼요. 모델 워킹이라고요? 막 아니 근데 저도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딱 강당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손은 굳어가지고 이렇게 발만 이렇게 걸어가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러고 걸어다니고 막 진짜 걷는 법을 까먹어서 몸이 거기서 막 손만 굳어가지고 이러고 걸어간다. 그랬었죠. 'I want to kick you, me? Really? No. Don't hit me. 태연이 급식 메뉴 중에 뭘 제일 좋아해? 저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에 밥 비벼 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제육볶음 고기보다도 당근, 제육볶음 당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육볶음에 밥 비벼 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메뉴가 뭐였어요? 급식 메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 제육볶음 당근이 진짜 대박이에요.
달달해가지고 Hey, I love you. I love you too. 맞아, 밥에다가 주세요. 맞아. 국물이잖아요. 밥에다가 펴야 돼. 그죠? 제육볶음은 밥에 비벼 먹어야 돼요. 맞아. 제육볶음도 좋아했고요. 미역줄기. 미역줄기도 진짜 좋아했어요. 핫도그도 맛있지. 학교에서 나온 핫도그는 조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감질맛 나요. 저는 엄청 작게 나왔었거든요. 미역줄기 완전 맛있어요. 파인애플을 넣거나 넣지 않은 피자? 저는 둘다 좋아해요. 파인애플 넣은 피자 좋아하고. 삼계탕! 닭다리 하나씩 주는 삼계탕이 있었어요, 맞아. 아, 진짜요? 스탠님도 미역줄기 좋아하셨구나. 자기 애를 분출하라고요? 저 급식 먹는 거요? 아, 맞아. 감자차 얇게 썰어서 베이컨이랑 볶은 거 맛있지. 급식 먹는 거? 저 급식 뭐 어떻게 먹었지? 그냥 별다를 거 없었어요. 급식. 근데 제가 또 빨리 먹는 편이어서 막 먹었었죠.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어갖고 항상 운동 끝나고 이제 좀 늦게 가서 먹거나 이런 적이 많아서 사람 없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급식실에. 그래서 남은 좀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막더 먹고 그랬었어요. 먹을 때에는 먹을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일단 집중 안 해요. 밥에 집중하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급식실에 가면 숟가락도 있고. 아, 그리고 다 이거 해보셨나요? 이게 숟가락이에요. 그 옛날에 스타킹에서 보고 막 한창 유행했었는데. 숟가락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염력으로 휘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숟가락 뒷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숟가락 휘게 하는 거. 그 되도 않는 거 그거 다 보고 와가지고 다들 이러고 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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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다들 아시죠? 저요? 아, 저 성공 못했어요. 저는 성공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 살짝 흔들흔들하는 거. 이렇게 하면 휘어 보이잖아요, 숟가락. 젓가락도 그러고. 그것도 많이 했었다. 맞아, 맞아. 잘 가용. 바이바이.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도 슬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다들 점심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직 안 드신 분들은 저녁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알았죠?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가볼게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요. 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